사랑하는 부모님께 선선했던 가을이 지나 겨울이 한껏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지난 겨울 하루 종일 이불 덮고 귤만 먹다가 밖에도 좀 나가라고 하셨던 일이 떠오르네요. 무슨 대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, 취업 준비는 하고 있느냐 하시며 제 등짝을 때리셨죠. 그런데 갑자기 무슨 편지냐고요? 저는 진정한 어른으로 태어나기 위해 독립을 결심했습니다. 부모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 사회를 향한 날개를 펼쳐보려 합니다. 지금까지 길러주셔서 감사했어. 엄마, 엄마 저녁 메뉴 뭐야? 이제 막 독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목돈이 어디 있겠어요. 비싸다 비싸 보증금. 실제로도 청년이 빚지는 가장 큰 원인은 주거비 마련 때문이었는데요. 모든 자취생들의 고민인 보증금. 그런데 부산시에선 이런 우리를 위한 정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게다가 작년과 비교해 모집 인원은 5배, 사업비는 8.7배나 늘어났다고요? 그래서 저희 엠파고가 준비했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머물자리론. 머물자리론은 부산시에서 목돈 없는 청년들의 독립을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. 머물자리론은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해주는데요. 지원한 돈은 임차 보증금의 최대 90%, 1억 원까지이며 대출 이자까지 싹 다 책임져줍니다. 얼만큼? 최대 4년이나.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데요.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 이 정책의 대상자인데요. 자신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4천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. 또한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은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내로 월세 8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 임차 보증금? 이해 안 가는 사람, 손! 저희 손잡고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아요. 먼저 임차 보증금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집을 계약할 때 내는 보증금이에요. 보통 월세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면 그중 5%인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먼저 지불하는데요. 만약 머물자리론에 선정되면 보증금의 90%인 900만 원까지 부산시에서 책임져주는 것이죠. 마지막으로 신청 과정을 알려드릴게요. 집주인과 계약을 마치고 부산 청년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한 뒤 부산시의 심사를 기다려요. 은행에서 선정되었다는 알림이 오면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요. 그럼 보증금 대출과 이자가 4개로. 그래, 머물자리론 좋은 건 알겠고 언제 신청하냐고요? 당장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. 모집 인원은 500명이고 기간 내에 인원이 다 차면 일찍 종료된다고 하니 서둘러야겠죠? 독립에 필요한 보증금이 걱정이라면? 곧 계약을 갱신할 때가 되었다면? 오늘 본 머물자리론을 꼭 기억해주세요. 어머니,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. 이것이 진정한 어린이니까.